선교 현지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에콰도르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시위가 점점 거세지면서 주요 도시들도 마비됐다고 합니다. 네, 에콰도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기아대책 에콰도르 쌈보롱동센터 김영선 선교사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에콰도르의 김영선 선교사입니다. 네, 에콰도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 왜 일어난 건가요? 네, 에콰도르 정부의 유가 보조금 폐지가 발단이었으며, 그로 인한 유가 및 물가 상승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시위가 격화하면서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현지 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버스, 택시 등 많은 운송 수단들이 운행이 중단되고, 학생과 노조, 원주민 단체까지 시위에 가세하면서 시위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시위대가 곳곳에서 도로들을 봉쇄하여 지역 간의 이동이 불가하였고요. 주요 도시가 마비되었습니다. 다소 격한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에 진압하는 경찰과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어수선하고 혼란한 성을 이용한 강도와 약탈이 번번이 일어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정부에서는 두 달간을 기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전국의 국립학교, 사립학교에 임시휴교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10월 9일 총 시위가 끝난 지금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지 교민사회는 이번 반정부 시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위대 측은 보조금 폐지 처리까지 무기한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지 주민과 교인들은 시위 격화로 인해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식료품 등 물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에콰도르 정부가 시위를 중단하기 위한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지 정부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현지 정부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지 에콰도르가, 예, 에콰도르의 정부 입장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모레노 대통령은 유가 보조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군의 질서 유지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의 안전 보장과 환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위대와 정부 간의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어 에콰도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루빨리 에콰도르 사회가 정상화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선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